네, 2월 15일 우리 제주반도체 주주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어, 지금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요. 집에 가시는 길에 좀 다들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곧 봄이 오고 있는 게 느껴졌는데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나들이 계획도 주말에 좀 짜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좀 볼게요. 자, 오늘 제주반도체, 장이 열리자마자, 지난 구간에서 쌓인 이 물량들을 도지캔들을 달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동시에,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차익 실현을 하고, 단기 변동성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지금 이 일봉을 보시면 지금 가장 중요한 단기 평선 이 20일 이평선 금을 위로 올라탔고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종가래 기준으로 내일 대응을 좀 도와드리겠지만 이미 제주 반도체는 24년도에 상승 모멘텀이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자, 분봉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최근에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강한 박스권 구간이 만들어졌고 지금 세력들이 이 박스권 안에서만 매집을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제가 했는데 이 박스권 아래로는 빠지지 않을 거고 빠지게 되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보여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세력들이 재매집과 차익 실현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개인들을 털고 있고 이미 제주 반도체는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 물량을 장악했다라는 걸 알려면 이 월봉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물량을 장악을 했다라는 거고 이 물량들 개인들이 들고 갈수 있는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자, 제가 제주반도체 가장 중요한 건이 월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부터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뜨리고 강한 상승을 연출시키면서 신고가 갱신을 시켜 버렸고 지금 조정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시거나 손절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주반도체를 우리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어 제가 이번 달은 설 연휴 이벤트로 소통방 분들만 받고 계신 이 히든주 종목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 20분에게 좀 드리는 걸로 늘렸는데 현재까지에서 12분이 신청하셔서 8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인수합병 관련 히든 종목이고 이 종목 꼭 받아 가셔서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히든주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제주반도체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는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렸던 게 세력들이 이미 물량을 장악을 했고 이 매집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게 빛을 바라고 터진 거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이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 이 추가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늘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봉을 보시면 이 1월 25일 목요일에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고 세력들이 투자 경고를 이용해 조정을 주면서 지금 박스권 형성을 하고 세력들이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변동성에 흔들려서 절대 패닉셀하지 말라는 거고 세력들이 물량들을 지금 소화를 했고 급등 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 이 윗구간 때 매물 때도 없기 때문에 주가는 가볍고 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들을 수렴시키고 힘을 응축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준비를 할 건데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 세력들이 개인들을 독하게 털려고 이 변동성을 강하게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과매수가 형성이 된 구간에서는 지난 정고점에서 매수했던 이 매수자들의 심리상 분명히 물량을 던지게 되고 세력들이 이 물량을 다시 받아 먹으면서 급등을 줄 건데 그 사이사이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주가라는 건한 번에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도박이죠. 이러한 파동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도 잔파동을 줄 텐데 우리는 그 파동을 이용하고 타점을 잡아가고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철저하게 안 되셨다면 이런 변동성에 개인들은 무조건 수익을 볼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변동성을 이용을 한다면 앞으로 나올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에서 300% 이상으로 수익 마감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어떻게 드렸죠? 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장기적으로 7,800원 대 매수 사인을 이미 드렸고, 이 38,000원 신고가 구간 바로 밑에서 매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물론 더 길게 보면 한참 더 상승을 할 거지만 분명히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장악이 됐기 때문에 이 38,000원 구간에서 한번 전략 매도로 수익을 실현하였고 지금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 때도 훌륭하게 소화를 하고 있어서 무조건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릴 테니까 이 반등 저점 구간에서 한번더 재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주반도체로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하나만 주셨어도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제주반도체 손실 보고 있거나 매수를 하고 싶은데 타이밍도 못 잡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제주반도체 매매 타점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철저하게 공부가 되신 분들 제외하고는 혼자서 주식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더볼수 있는 수익을 팔아버리거나 더 올라갈 종목을 손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산에 등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혼자 산에 올라가게 된다면 힘이 들고 금방 지쳐서 도중에 이탈을 하게 되지만 누군가와 함께 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금방 정상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번이라도 타점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하시지 말고 저한테 지금 바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제주 반도체 정확하게 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제주 반도체는 이 나올만한 재료 그리고 이 호재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제주반도체는 앞으로도 올라갈 재료와 이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첨단 반도체 업계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라고 발표할 예정이고 이몇주 안에 지급 결정이 예상이 되는데 이 지원 기업 내에 삼성이 포함이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이 국내 반도체 섹터에 또 다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원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이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서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 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5년간 총 527억 달러로 하나로 75조 5천억 원을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24년 반도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 반도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세력들은 이 종목을 10년을 넘게 장악을 했고 물량을 길게 매집하면서 이 10년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여파가 얼마나 클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는 거고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엔자 패턴을 그리면서 2차 급등이 시작이 될 거고 이 수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력들이 큰 파동을 만들 거예요. 이 잔파동 안에서 상승과 하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동에 당하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을 이용을 해야 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거고, 타점을 잡아갈 겁니다. 근데 아직도 고민하시면서, 문자 안 보내시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정말 뒤늦게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나올 이 반등 패턴 구간 이 최저점 구간에서는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 곳에서는 이 전량 매도가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반등 흐름 나오고 이 상승 추세에서 매도를 해야 할때 나는 저점에서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못 봤다 이러시는 분들 정말 없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100% 무료로 잡아드리는 만큼 부담 없이 제주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서 매집 단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제주반도체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어, 여기서는 이 제주반도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이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극대화에 이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이 제주 반도체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제주 반도체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 4 9 7 2 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과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 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개 대기 중이라고 좀 적어 놨는데 어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 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재인 이 인수합병 오재. 이 인수합병 오재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 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내거는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